준비수어 안녕하세요 까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까니카입니다. 캄보디아어 한마디 프린 피사 카마이 무이만 무이만. 네, 다음 편은 메리디 삼섭 삼섭 30편이네요. 네. 오늘 배울 두 마디네요. 한마디가 네. 아니라 되게 비슷해서 한마디로 묶었어요. 뭐 네. 배웁니까? 쫄 그리고 크짜이 크짜이 그렇습니다. 네, 쫄 네. 크짜이 두 단어 중에 하나라도 아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둘 다 빌리다예요. 네. 빌리다라는 말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이 쫄 또는 크짜이. 네. 그런데 자세히 들어가면 조금 달라요. 빌리다인데 쫄은 쫄은 임대. 네. 크짜이는 대출. 네. 네. 쫄은 뭔가를 빌려서 임대해서 이 사용료를 우리가 내는 거고요. 네. 크짜이는 그냥 빌리는 것 대출. 네.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무엇을 쭈울 할 수 있고 무엇을 크짜이 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서 배워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쭈울, 크짜이. 보통 무엇을 쭈울 할 수 있나요? 까니가 선생님. 뭐라고요? 쭈울 푸떼야. 쭈울 푸떼야. 네. 집 임대. 네. 또? 쭈울람. 차량 임대. 네. 쭈울람. 이 정도인가요? 또 뭐 있나요? 쭈울. 쫄항. 쫄항, 네. 네, 우리가 가게의 매장을 임대해서 장사를 할 때 쫄 동사 씁니다. 크쩌이는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크쩌이? 크쩌일로이. 크쩌일로이, 네. 네. 돈을 빌리다. 또? 학교에서는 쫄, 아, 크쩌이, 뭇. 네. 크쩌이, 뭇. 아, 친구들 사이에서 볼펜 좀 빌려줘. 크쩌이, 뭇, 뭇, 딱. 네, 크쩌이, 뭇, 뭇, 딱. 도서관에서도 쓰이나요? 크쩌이? 크쩌이, 시오파우. 시오파우. 이런 식으로. 그냥 빌렸다가 돌려주는 거. 물론 돈을 빌렸을 때 이자가 있지만 이거랑 확실히 다르죠. 집, 차, 가게, 임대를 주고 사용료를 냅니다. 네.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서 바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문장 읽어주세요. 천천히. 떼 쭈얼 마덤 니 탈라이 네 브루 위너 간다 디그롱 하이 쩟 사라 리엔 띠엣. 네, 요즘 한국에서도 집값이 비싸가지고 다들 스트레스인데 캄보디아에서도 푸떼야 쭈울. 자, 아까 쭈울 푸떼였는데 푸떼야 쭈울 하면은 명사예요. 네. 그래서 임대주택. 임대주택. 네. 네. 임대주택. 근데 머덤니 하면은 이 동네, 이 근처. 네. 머덤이 그냥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머덤 하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머덤. 네, 네, 네. 덤, 덤. 근데 우리가 모돔, KLC를 중심으로, 우리 집을 중심으로 모돔 하면은 우리 집에서 동네를 뜻하는 말이 되는 네, 거지요. 푸테아줄 네. 모돔니, 이 동네의 임대주택 값이 뭐 뜻해요? 틀라이나. 틀라이나, 네. 비싸요. 너무 비싸요. 네. 왜 그렇게 비싸죠? 도시 가운데 있어요. 브루어? 네. 브루위는 건다디그롱. 건다른 중앙, 가, 가운데. 그러니까 도시의 가운데에 있으니까 위어는 그거입니다. 네네, 그렇죠. 네. 도시 가운데 있으면 원래 한국도 명동 뭐 이런데 집값 땅값 비싸요. 또 하는 또 한마디가 있네요. 뭐예요? 하이젯 살라린 띠엣. 그리고 또한 띠엣 게다가 젯 살라린. 살라린은 학교. 학교에 가깝기 네. 때문에 학교에 가까우면은 집값이 올라가는 거 한국과 캄보디아 비슷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정말로 캄보디아에서도요 똑같은 플랫 하우스 네. 똑같은 집인데 강변 이런 데 가보면은 강변 모아돈레 네. 모아돈레 이런 데 가보면은 마이뽀안 무언뽀안 3천 4천 불. 우리 동네에는요 저 멀리 시골에 살아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집에 갈 때 소도 보고 네. 네. 자 거기에서는요 모이카의 무언로이 아. 400불 정도. 까니까시 아. 선생님 집 동네는 머덤 아. 머덤을 써보면은 머덤 푸테야? 머덤 푸테야 그냥 브라할 비로이. 아 비로이 더 멀리 사나 보네요. 네네 30분 3 30분 정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걸렸어, 네. 위치와 뭐 학교 동네에 따라서 집값이 다릅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푸테야 쭈얼 머덤니 탈라이네 브루어 위너 간다 디그롱 하이젯 살라 린띠. 네 좋은 문장이었네요. 다음도 볼까요?
다음슬라이드내용도부동산과관련된거네요네여기보니까문서도있고돈도있고네그런데이거무슨 얘기하는걸까요읽어주세요트라우미엔플랑데이르프테닥반짬뜹아차이로이피토니에기반어려운단어가좀많이있어요、네、여기보면은플렁플렁플렁다이다이는땅인데땅、네、플렁다이하면은이게뭔지알까요땅문서, 문서 네, 네그러니까그토지등기요토지등기를플렁다이그럼당연히집문서는플렁프테야네이렇게나오겠지요、네、플렁프테야근데여기서는플렁프테야를얘기한게아니라르오얼하면서그냥프테야아땅문서나 집이있어야합니다근데그냥집이나땅문서가있으면안되고요낙번짬할수있어야돼요낙번짬이거는한국말로좀어려워요、네、잘아실까모르겠는데이거는저당네저당잡히다뭐이런말이에요、네、맞아요저당을잡히다사실낙번짬은잡히다이수동태가아니라저당을놓다라는말이에요그러니까전당포저당을놓다이런말인데우리가쉽게이해하기위해서는저당잡히다저당권설정하다이런말로이해하면되겠습니다첫번째문장보면은트러미엔플렁다이르프테아딱번짱저당을저당권을설정할수있는땅문서와여기땅문서있네요네땅문서와집이집있어야네아여기보면은플렁다이르프테아가플렁다이플렁프테아를얘기하는거지요、네네네、아저도잘못이해했네요 그러면은집문서나땅문서가있어야뭐예요뜹아저희로이베이터네기반아크저이로이돈을빌릴수있다아까전에크저이에서여기보시면은크저이로이대출이라고했지요네캄보디아에서대출을받으려면은집이나땅이있어야됩니다그런데그냥있으면안되고또플렁이있어야、네、돼요플렁등기 네, 네등기여기뜹이좀어려운데이거랑같이묶어서얘기하면은뭐뭐해야뭐뭐한다이런식으로이해하시면되겠어요아슬할수있다돈이요끼요은행、네、어그래서문서가있어야대출을했네요네많이도대출했네이거얼마죠네많이했네요다음보겠습니다한번읽어주고요네트라우미인플랑데이르프테닥반짬뜹아크차이로이피돈이요끼반네그래서줄배웠고네저희배워봤습니다다음회화볼게요네좀재밌는회화가될것같은데、네、읽어주세요봉띠곤머뜨구아이크범나만힌냠떼엇떼창앙나능빠이검랑띠엇봉사냠번택떼떼만째냠떼뚜쭈고만냠다네회화는전체적으로쉬운데오늘배울뚜어가들어가는이문장은좀어려운것같아요제가봤을때 자봉띠어곤번역이없어요뭐라고해야될까봉띠어는봉띠어가뭐예요봉띠어가오리알오리알、네、그런데곤은새끼 오리알새끼가아니라새끼를여기다넣을게요새끼오리알이게무슨말일까요네아그거예요그림도있어요그림있어요 、네、 다음회다음페이지인가 네아근데그림을잠깐열어놓을게요네그림을우리가준비했는데제가사전심의를거쳤는데좀끔찍해서 、네、 임산부나심장이약한분은잠시눈을감아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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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임산부잖아요 네이런그림입니다네네사실까니까선생님은이거끔찍하다고여기지않지요네왜냐면좋아하잖아요、네、 그렇지요근데어떤사람들이보기에는크뻐음캄보디아사람대부분은이거먹을수있어요아、네、 전혀문제없이근데 、네、 한국아줌마들이나한국사람이들으면은보거나들으면은굉장히징그러워해요크뻐음이라고생각해요맛있어요 징그럽지않아요 징그럽지않아요 、네、 그렇구나네다시앞에해보겠습니다그래요뽕띠어꼰머따르고아이크범네여기서징그럽다를캄보디아말로크범이라고해요크범、네、 근데여기앞에들어가있는꾸아오이조금어려운말인데뭐뭐뭐스럽다네그래서
징그럽스럽다 이거는 번역이 안 돼요. 그냥 징그럽다. 멀더가 들어가서 징그러워 보여요. 보여요. 네. 그런 말입니다. 아, 굉장히 좋은 문장으로 슬라이드를 만들어 줬네요. 전에 배웠던 히은이잖아요. 히은 감히 뭐뭐 할 수 있다. 네. 용기가 있다. 근데 먼 히은은 못 먹겠어. 네. 못 먹겠어. 이런 말입니다. 근데 커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아떼. 칭양네. 아니야. 맛있어. 능빨 검랑 띠통. 그리고 맛있기만 한 게 아니라 왜 저런 걸 먹나 했더니 뻘 검랑. 말이 어려워요. 뻘 검랑은 그냥 힘을 더 준다 그래가지고 보양식, 네. 보신 음식 이런 거를 뻘 검랑이라고 해요. 아, 저거 먹으면 힘이 나요? 네, 힘이 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힘이 없을 때 먹으면 좋겠는데 그 뻘 좀 징그러워 보이긴 하네요. 근데 사실 먹어봤어요, 저는요. 네. 배가 너무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는 아니고 몇 개 네. 드실 수 있어요? 그날 처음 먹었을 때 한 두 개 먹었던 것 같은데요. 아, 삐끄러압. 삐끄러압. 이것도 네. 알이니까 끄러압이라고 읽겠지요. 그래서 삐끄러압 두 알 먹어봤는데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도 많이 먹는다고 해요. 뻐껌랑 띠펑. 네. 힘도 보양도 되는데 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싸냠 번뜩뜨. 좀 먹어봐. 네. 먹어봐. 근데 뭐라고 합니까? 떼. 아니야. 먼짜냠 떼. 먹을 줄 몰라. 네. 싫어. 네, 먹을 싫어. 줄 몰라. 여기까지는 평이했어요. 이제 좀 어려운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뭐라고요? 또 쫄 거 맞냠 떼. 솔직히 제가 이 까니까 선생님 만들어 온 슬라이드를 보고서 네. 이게 무슨 말이야? 많이 사용하는 문장이에요. 거 맞냠 떼. 근데 많이 사용해요. 네. 아, 그럼 제가 몰랐던 거예요. 저도 배워보고. 여러분들도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쓸게요. 뚜어 쫄거 먼냠달. 우선은 지난번에 배웠던 뚜어라고 하는 문법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뭐뭐 해도, 아무리 뭐뭐 해도 뚜어 쫄 임대해도 안 먹어.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되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줄은 물건을 임대한 게 아니라 사람을 임대했다는 네. 거예요. 사람을 임대할 때는 고용해도 안 먹어. 이래도 한국 분들은 이해가 안 돼요. 고용해도 안 먹어? 고용하다는 돈을 주는 것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뻥띠어 꼬운이 있어요. 네, 뻥띠어 꼬운이 아니라 이거 요구르트 젤리라고 네. 요구르트 젤리라고 하는 이건데 제가 우리 사무실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먹여봤는데 이거 맛 없다면서요. 네. 맞잖아요? 네, 맛 안 맞아요. 네. 잘 안 맞아요. 제가 돈 주고 먹어도 안 먹어요? 네. 자, 지금 우리가 한 농담이 바로 그겁니다. 요구르트 맛 젤리를요. 까니까 선생님이 맛이 없대요. 네. 아, 내가 아, 이거 하나 먹으면은 $3 줄게요. 네. 또 줄 거 먹냠다. 그러니까 나를 이거 먹으라고 고용을 해도 안 먹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의역을 하면은 돈 주고 먹으라고 해도 안 먹어 이겁니다. 네. 안녕? 안녕 때? 안녕. 네, 이렇게 농담도 해봤어요. 뚜어 줄 거 먹냠 다이. 고용해도 안 먹어요. 돈 주고 먹으라고 해도 안 먹어요. 그 말입니다. 네, 이 맨 마지막에 있는 문장 잘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뻥 띠어 건 머터 구 아이 끔 네. 먼 히엔 냠 떼. 아 떼 칭양 네. 능 뻘 껌 랑 띠어 펑. 사 냠 번 떼 떼. 떼. 먼 째 냠 떼. 뚜어 쭈얼 거 먼 냠 다이. 네, 우리 학생분들은 뚜어 쭈얼 거 먼 냠 아니면은 먹어보실래요? 싹 냠? 싹 냠. 네. 한번 먹어보세요. 자, 봉띠어 꼬운이었습니다. 자, 숙제도 있어요. 뭐래요? 네. 줄이나 키자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숙제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 불리에요.